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택시기사 58살 고모 씨. 석 달 전 기존 대출 이자를 더 싸게 해주겠다는 전화에 솔깃해졌습니다. 현금을 받으러 온 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갚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2,500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권 씨가 의심을 푼 건 아닙니다. 남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실제 금감원 직원이 맞는지 파출소에서 신원을 확인하자고 한 겁니다. 파출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의심이 약간이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순순히 택시 뒷자리에 올라탄 남성은 권 씨와 함께 태연하게 파출소까지 동행했습니다. 정작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를 대신해 빚을 받아주고 있다는 범인 말만 믿은 겁니다. 경찰은 범인이 보여준 신분증이 실제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 씨 휴대전화엔 금감원과 장시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근무일지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 씨는 파출소 바로 앞에서 2,500만 원 뭉칫돈을 범인에게 건넸습니다. 범인을 돌려보낸 경찰을 믿고 사흘 뒤엔 1,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권 씨가 범인 말을 반박하지 않았고 해당 남성이 금감원 직원이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당연히 대처를 했을 건데.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파출소 내부를 촬영하던 CCTV는 한 달이 지나 이미 지워졌고 범인 얼굴도 신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좀 위협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권 씨는 경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